반드시 중과세율은 폐지해야만 합니다.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와 동일하게 기본세율로 맞춰줘야 된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종부세 합산배제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해줘야 된다. 이거 폐지되어야만 하는 거죠, 이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2023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종부세 정부 입법안이 여야의 긴 논의 끝에 잠정 합의를 받습니다. 다만 3주택 이상의 중과세율은 서로 간의 이견 충돌이 컸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반드시 합의를 봐야 되고 중과세율은 폐지돼야만 합니다. 제가 며칠 전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중과세율이 폐지되지 못할 경우에 차선책 그런 대책안을 제가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서 잠정 합의된 내용과 함께 다시 한번 중과세율이 폐지되지 못할 경우에 그 중과세율의 대체안을 다시 한번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옮기는 것에 사실상 여야 간사 간의 합의를 봤다라고 합니다. 자, 기본공제 금액이 9억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각각 9억 원씩 총 18억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야는 2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 지역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해 주기로 합의를 봤다라고 합니다. 현재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6%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야가 종부세 과세 기준을 높이는 대로 합의하면서 올해 약 120만 명의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내년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편을 통해 올해 123만 명인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2020년 수준인 66만 명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밝혔다라고 합니다. 자, 다만 3주택 이상 다주택 누진과세는 국민의힘이 폐지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유지를 주장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자, 양당이 합의한 지 2시간 만에 여당이 3주택 이상 다주택 누진 제도를 완화하자라고 추가 요구했다며 입이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 누진제 처리하라니 전형적 부자 정당이 하는 얘기라고 하면서 반대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과세 표준 94억 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6% 세율 구간을 폐지하고 각 구간의 세율을 조정해서 세부담을 좀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이 수용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민주당은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증가하는 것을 막고 저가주택 보유자가 과도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시정한다라는 방침을 일관되게 유지했다며 9억 원 기준을 과감하게 수용하는 대신에 다주택 중과세는 유지하자라는 당론이 계속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따라서 3주택 이상의 중과세율에 대한 부분에 이견 충돌은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중과세율은 폐지해야만 합니다. 폐지해야만 하는 그 이유를 뒤에 판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부세 정부 입법안이 지금 여야의 긴 논의 끝에 잠정 합의를 받다라고 합니다. 총 크게 보자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1주택자의 공제액이 있습니다. 1주택자의 공제액은 현행 기준 11억 원입니다. 요거를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또 1주택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도 있죠. 이 다주택자의 공제액도 마찬가지 공제액이 6억입니다. 6억. 요거를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1주택, 2주택 이분들은 기본세율입니다. 근데 요 기본세율과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자 요분들은 중과세율이죠. 이 중과세율을 통합해서 그냥 단일세율로 해달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부담 상한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과 요 3주택자 이분들의 세부담 상한 중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부담 상한이 현행 300%를 150%로 1주택과 동일하게 내려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요 지금 공제액에 대한 부분 요거는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뭐 7억에서 8억까지 구간에서 조율을 보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기존대로 9억 그냥 수용하겠다. 1주택은 12억 똑같이 수용하겠다. 세월에 있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기본세율로 그대로 적용하되 3주택자까지는 중과세율이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을 계속적으로 고수하고 있죠. 고가주택 3주택자가 많기 때문에 이 중과를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문재인 정부가 법을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과세율을 계속적으로 고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당론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 세부담 상한 같은 경우에는 수용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민주당이 제시한 건 뭐냐면 이 공정시장가입 비율이 있습니다. 이 공정시장가입 비율이 지금 대통령령으로 원래 100%였던 거를 60%로 윤석열 정부가 인하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80%로 올려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잠정 합의를 본 것으로 파악이 돼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일정 부분 종부세가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렀지만 가장 중요한 건 중과세율이죠. 반드시 이 중과세율, 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불형평성의 이 세율을 단일세율로 무조건 맞춰 주겠다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자 인수위 때부터 나타냈던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었죠. 근데 이거를 지금 계속적으로 여당에서는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견 충돌이 계속 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반드시 이 중과세율은 없어져야 되겠지만 이 3주택 중과세율 만약에 폐지되지 못할 경우에 여러 가지 차선책이 있어야 될 텐데 이 중과세율에 대한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주택자 가운데서도 고가주택 3주택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가주택, 이 저가주택에서도 소형주택 3주택 이상자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분들은 뭐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보다 오히려 뭐 공제액이 9억까지 상향 조정된다라고 하더라도 9억이 초과되면 중과세율로 엄청나게 종부세를 또 납부해야 되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 상황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형평성을 제고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는 이 소형주택에 따른 이 기준점을 조금 더 높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 이 기준, 이 과세표준,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12억 구간까지는 무조건 해줘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12억 원 이하, 3주택 이상도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이분들 무조건 기본세율로 맞춰줘야 된다라고 제가 저번 강의 영상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는 겁니다. 12억 원 이하에 있는 분들은 저는 저가주택, 다주택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마찬가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동일하게 똑같이 기본세율로 맞춰줘야 된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명백한 이유. 자, 3주택자 저가 소형주택을 들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사실상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는다면 그 주택은 종부세 계산할 때 주택세에서 그냥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형 3주택자라고 하더라도 한 채는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서울의 조정대상지역 그냥 2주택으로 봐서 기본세율이 정해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요건을 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사업용 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 그리고 구청과 세무서에 등록한 이런 주택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다라고 하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해야지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못하는 주택이 많더라. 특히나 오래된 구축, 다세대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려면 허그에서 보증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렇기 위해서는 부채, 이 부채는 전세 보증금 플러스 대출금 합산한 금액을 부채라고 합니다. 이 금액이 주택의 가격보다 높다라고 한다면 허그에서는 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합니다. 그럼 이 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책정하냐? 일단 매매 사례가액으로 봅니다. 근데 다세대 연립주택은 시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 사례가액을 산정하기 어렵죠. 그래서 공시가격으로 산정을 하는데 이 공시가격이 사실 다세대 연립주택 구축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워낙 낮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공시가격 적용률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150%로 산정을 하는데 자 공시가격의 150%라고 하더라도 전세 보증금이 사실 공시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다세대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에 본인의 대출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채 가격이 훨씬 더 높은 경우가 많죠. 이럴 경우에는 거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종부세 합산배제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해줘야 된다. 이걸 제고해주려면 결국에는 중과를 아예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만 이게 여야가 합의가 아예 안 된다라고 한다면 어찌됐든 간에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구간까지는 무조건 기본세율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 강의 영상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드렸었죠. 따라서 이런 여러가지 대책 그리고 차선책 안도 반드시 제시를 해줘야만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중과세율이 당연히 이거 폐지되어야만 하는 거죠. 이거.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 종부세 정부 입법안이 이제 합의가 될 텐데 반드시 중과세율 폐지는 고수해야만 합니다.